녹화 진행하고 시작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 2부 방송으로 준비해둔 모모도다라는 스팀 신작 게임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트레일러 좀 보면서 어떤 게임인지 살짝 맛을 보자면, 횡스크롤 방식 도트 액션입니다. 이거 보니까 좀 저는 그거 생각나는데, 케이브 스토리? 왠지 걔네 회사에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이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좋아, 가봅시다.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 화면이고요. 지금 약간 원래 해상도가 큰 해상도가 아닌데 4대3 해상도로 지금 맞췄기 때문에 보는 데 있어서 조금 넓어 보이는 게 있긴 하겠지만 그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시작. 조작 방법 선택. 패드는 없으니까 A, S, D, D, Q 구르기, 아이템 W, 아이템 변경, E, 탭, 엔터, 메뉴를 간다, 결정, 취소, 이동. 오케이. 2D 액션 게임 익숙한 사람들을 위한 난이도입니다. 노멀, 하드, 어려운 게임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난이도입니다. 일단은 노멀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스토리 전달이나 그런 거가 좀 주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게임 소리 적당한지 여러분들 좀 봐주세요. 안내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어떤 목소리인지 모르겠어. 얼굴이 가면이라서 약간 그 나루토에 나오는 토비 같은 느낌이네. 위안하고 마을에 접근하는 건 위험하거든. 물론 당신 정도의 사제라면 별일 없을 거야. 사제! 나뭇잎으로 싸우는 건 분명 어렵겠지. 잉? 하지만 당신의 힘이 이 저주를 봉인해줄 거라 믿고 있어. 당신의 섬에도 그 저주가 퍼져버린 건 유감이지만 우선은 우리 여왕님을 아련한 기회를 되는 대로 찾아봐. 여왕님, 알현. 자, 말하기는 위 버튼인 것 같고요. 미안하군, 마을에 접근하는 건 위험하거든. 얘는 올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 뭔가 되게 움직임이 부드러워요. S. 근접 공격. 약간 드라큘라, D. 원거리 공격. 차징할 수 있고요. Q가 구르기. W 아이템 사용. 높은 곳까지 뛰어오르려면 공중에서 한 번 더 점프. 아, 2단 점프가 있네요. 발판에서 아래로 내려가기는 아래 점프. 뭐 쉽죠? 펜. 옳지.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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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이런 느낌 게임 간만이다. 한 번씩 해줘야 되거든. 초롱꽃을 얻었다. 엔터가 메뉴 열기, 장비. 초롱꽃이 있나? 사용한 소라게 HP를 회복한다. 액티브 슬롯에 넣었죠? 근접 공격 S. 좋아. 타격감도 썰어주는구만. 얘는 원거리 공격이 안 맞네. 키가 작아서. 불러서 피하고. 아, 좋아요, 좋아. 타격감 좋다. 근데 이런 게임은 삽기사를 끝으로 딱히 안 했었는데. 헐. 피격음이 너무 쎄. 이건 뭐죠? 저걸 맞추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 타. 한 번 더? 예. 종을 쳐서 저장 및 아이템을 보충. 기도하기. 저장할 수 있고요. 워프할 수 있고요. 취소. 일단 저장만 해두고 가는 걸로 합시다. 이쪽까지는 아직 뭐 튜토리얼이라 봐도 될 것 같고. Q. 몬스터 뒤로 이동. 그거 방패야? 좋아. 피해서 반대 두대. 먹어야지.
야, 야, 관종 때린 것 같아. 야, 오예. 어, 아래에 막혀있는 저런 것들이 있네. 아마 저런 거는 나중에 어떤 것들을, 특정 어떤 것들을 얻게 된다면은 할 수 있겠죠? 여기도 왠지 기억하기 같은 게 나중에 있을 것 같고. 구르기로 안 가지는 거 보니까. 아우, 성가서. 체력 많이 딴다. 어우. 자, 폭탄이 끝나면, 앉아서, 구른 다음에, 얘를 잡고, 뒤통수로 잡고, 구르고, 아씨. 괜찮아, 안 잡아도 돼. 아까 설명하기로 사제라고 했는데 왜 사제인지 모르겠네. 어, 오 제발, 오 제발, 오 제발, 오 제발. 구르기겠지 아무래도. 조사하기. 별의 부적을 얻었다. 패시브. 때때로 적의 두 배의 돈을 떨어뜨리라고 한다. 오, 좋은 거잖아. 자, 일로 와보세요. 삽기사도 되게 재밌어요. 삽기사 최근 그 패치 버전 같은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패치도 막 이것저것 하고 말이죠. 멀티도 나중에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로컬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용해 먹는 거네. 한 터지면 뒤로 각. 아마 이게 돈인겠지, PC. 게임 방식 어느 정도 알겠다. 탱. 치는 순간 저장되네. 어플. 아래 이런 것도 걔네 길이 있는 게 아닐 거야. 오! 그렇지. 아이보리 버그를 발견했다. 겁나 눈에 안 띄네요. 시파란 파란 거 있었어. 아, 좋아. 아, 독이 걸렸다. 젠장. 깨서 없앤 건 줄 알았는데. 이것도 살짝 의심되죠? 아닌가? 아, 왜 키가 작은 거야? 해주고. 아, 어려워. 살짝 어려워. 게임 난이도가 좀 있다. 무시해야겠군. 구르기? 잠깐, 여기 오면은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 일단 포션 같은 거를 적극 활용해야지. 이벤트다. 너에게 볼 일은 없어. 아무데나 가버려, 이 나쁜 녀석아. 뭐지? 왠지 여러분, 지금 얘를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아. 만약에 얘들 안 죽이고 왔을 때 얘한테 말 걸면은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느낌이 딱 오는데? 요즘 언더테일에서 그런가? 처음부터 다시 해서 말을 아무도 안 죽이고 오면은 왠지 말이 걸릴 것 같은 느낌인데? 그치, 불살 루트. 언제 중이 또 아래부터 가볼까? 오케이. 설마요가 아니고 요즘은 그 정도는 있단 말이야. 있을 것 같아. 오! 여기도 있었네? 여러분 이런거 보이면은 잘 보이면 말해줘요. 저는 잘 안보이더라고. 아이보리 번가 저 시퍼런거 겁나 안보여. 굴러서 미엄미엄.
잔잔! 첼시도. 난이도 생각보다 어렵다. 라이브리 보고 있고. 지금부터 좀 집중해서 해야겠어. 아! 알겠다. 튕겨낼 수 있구나. 무시. 진발 안 걸리고. 로코렘님 감사합니다. 귀요미게. 아프리카 로코렘님 감사합니다. 죽어. 쌍귀요미게 감사합니다. 나 뭐 썼지? 쓰지 않아도 될걸 쓰는 모양이야. 아! 상태나감. 분노가다 좀 할 수 있겠네. 아, 젠장. 너무 빡세. 와, 어렵다. 아, 맞아. 아래 상자. 근데 갔다 오면 이번엔 못 살 것 같아. 활사, 활사, 활사. 너무 죽는 소리가 죽이게 만들고 싶지 않아. 아이고, 로코렛님 감사합니다. 리액션으로 한번 죽어보았습니다. 물약, 그래, 물약을 쓰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니, 너무 물약 쓰기 아까워서 뭔가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 아무튼 고마워요, 로코렛님. 박수 따윈 생략해. 아, 이걸 봤네. 죽이지 않게 만들고 싶어. 원, 투, 쓰리. 그리고 뭐야, 이거 데미지 안 입네 이제 보니까. 자, 이쪽 지점이 귀찮죠? 무시하는 겁니다. 답은 무시다. 와, 야이, 니들 왜 그러냐? 아, 뭐야, 폭탄 또 있어 여기. 둘, 하나, 둘. 좋아, 살짝 얼굴 비쳤다가. 걔네끼리 있는 게 아니겠지? 아, 못 가네. 아이보리 모시기가 있었어? 못 봤는데? 어디 있었어? 야, 그냥! 그냥 못 봤어. 없어, 그런 거. 무시하면서 진행해야겠다, 빠르게. 아! 젠장! 독에 걸렸다. 포션 하나밖에 없는데. 땡, 예스. 저장. 오! 진의 보스네. 사람형이네요. 머리를 써야 될 것 같죠? 딱 봐도. 생각보다 쉬운데?
아, 정해서 포션도 충전해주는구나. 아끼지 말아야겠다. 어, 피 왜 그래? 피야 왜 그래? 보스 패턴 너무 쉬워. 이럴 수가. 쨍그랑 저기 약점이었나? 끝이야? 와, 뭔가 겁나 쉽네 보스 패턴. 어, 또 다른 NPC다. 다들 생긴 게 좀 이상하네요. 주인공 빼고는 콜로. 뭔가 생각나면은 여러분들이 언더테일 보고 온 사람입니다. 얘 보고 뭔가 생각이 난다면 죄송합니다. 어디서 오신 분인가요? 이런 말로 말을 할 것 같은데 느낌이. 그렇군요. 카호라는 이름이신가요? 드문 이름이네요. 저는 이스코 아스콘이라 불러주세요. 당신이 이 나라가 처한 상황을 분명 모르고 있겠지요. 콜로. 여왕을 찾는다는 목적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가요? 지금부터 카르스트 왕국으로 향하는 거라면 부디 조심하세요. 소름 끼칠 만큼 무서운 무언가가 모두를 집어삼켰습니다. 이 성스러운 숲은 그 공포에게서 피할 수 있었던 얼마 안 되는 장소입니다. 뭐가 있구만. 분위기가 확 가는데? 카르스트 거리. 땡! 판다였네. 잘 보니까 아닌가? 해골인가? 당신 유폐된 인프의 숲에서 온 거야? 대단하네. 뭐 좀 살래? 걔네가 인프였나 보네요. 수정의 종, 요정의 눈물, 정직한 자의 반지. 일단은 뭔지를 모르겠어. 숨긴 장소에 접근하면 소리를 알려준다. 야, 이거는 사야겠네. 요정의 눈물. 상태 이상에 대한 저항력을 올린다. 수정의 종. 일시적으로 공격 1.5배 증가시킨다. 오비였냐? 이쪽에서는 열 수 없다. 뭔가 분위기가 음침해졌어 순식간에. 몹처럼 생겼네 얘는. 자, 400원을 모아서 저 비밀 장소를 갔을 때 표시해주는 걸 먹고 다시 빨리 와봐야겠구만. 귀여워. 어이, 망할. 지나가려면 카르스트의 문장이 필요하다. 아씨, 왠지 너무 수월하다 했다. 이거는 체력을 최대치로 늘려줄 것 같은 느낌이네. 아, 확실히 약간 알만해. 멍멍이 넉백이 없네. 뭐야? 앙, 망했다. 어, 주인공 죽는 소리가 너무 불쌍해. 이 게임 되게 약간 소름 돋는다 소리가. 그리고 난이도 어려워. 사운드가 좀 무섭죠? 아, 억울해. 이렇게 맞다니. 내 방. 알고 있었다고! 알고 때린 건데. 젠장.
아이씨 이건 안 때려주는구나. 젠장. 와 이게 왜 죽어. 너무 어려운데? 난이도가 겁나 어렵다. 아니야 지금이라도 이지로 간다는 거는 너무 아니란 생각이야. 그냥 노멀로 해. 조금 어려운 게 당연해. 너무 쉽게 캐리 하는 것도 게이머로서 좋지 않아. 조금 어려워야지 게임이. 최대한 아 맞다 이 게임에 구르기가 있었지. 잠깐 까먹고 있었다. 구르기 활용해야지. 이게 무적되는 것 같으니까. 구르기 맞고 나서 구르기. 무시하자. 무시가 답이다. 뭐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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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고 너 뭐냐고 너 뭐냐고 너 뭐냐고 쟤 뭐냐고. 와 웨이디 이러게 어쩌다 이렇게 됐지? 잡았다. 아, 위험했다. 딱 봐도 어? 누가 좀 도와줘. 딱 봐도 뒤에 몸이 나오겠지. 그럼 그렇지. 너무 뻔해 이젠. 잠깐만 오른쪽 아래도 갈 수 있네. 헐 몹이 없는데도 이제 나를 공격해요 누군가. 네 이런 데서 튀어나와. 아 어렵다. 아 이쪽으로만 갈 수 있구나. 일단 뚫어 열어두고 잠깐만 저쪽에 가면 세일 포인트가 있으니까 갔다 옵시다. 아 잠깐만 닥치겠지?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다치는 거 보니까 이건 다친다. 이런데 근처에 세일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어, 귀여운데? 이런 인 것 같은데. 이런 처음보는 선교사님 아닌가. 킥킥킥 후후후 이놈의 썩을 잘하면 좋은 공로물이 될 것 같아. 패턴. 일단 아직까지는 두 개의 패턴밖에 없네요. 그리고 충돌 데미지가 없어서 편해. 뭔데? 와, 두 번째 페이지인가 봐. 빠졌네? 부패한 마녀 루베라. 뭐야? 이쁘잖아. 어딜 치는 거야? 오, 깜짝이야. 구르기 써야 될 것 같은데. 느낌인데? 아! 미안해! 미안해! 고소하지 말아줘!
씨 모르겠다. 가든이 약점입니다 여러분들. 왜 웃지? 좋아 잡았다. 교활한 아가씨로군. 아까 걔는 어디갔죠? 이상 니놈 따위와 어울릴 필요가 없지. 어 갔다. 잡아냈어. 이쪽에 있는가? 저장. 아 미친 여기서부터야. 아 멘탈이 야장납니다. 길처럼 만들어놨어. 좋아 한 번 더 잡을 수 있군. 히히. 좋아 설계. 그녀라뇨 여러분. 그녀를 한 번 더. 벌써 그녀야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음침하다, 제디. 죽이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네. 아래로 가볼까? 여러분 저쪽에 템 있다고. 짝짝해! 너구나, 범인이. 네, 게임 제목은 모모도라라는 게임이에요. 모모도라. 플레이중 게임은 스팀 신작 게임 모모도라라는 게임입니다. 재미있어. 와 근접 생각도 하네. 저 까시겠지? 얘는 패턴이 쉬워요. 어 아까 들었던 대사야. 먹고. 뭐야 충돌 데미지 있잖아. 왜 패턴이 달라졌지? 오카야 패턴이 달라졌어. 저주 받았다. 펑. 좋아. 아, 이런 어쩔 수 없네. 이 보트 또 와야 되네.